안녕하세요, 사회입니다. 오늘은 충남 공주시 인면 오룡리 산 2-1에서 영면을 채워 있는 숭산군 이징묘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숭산군 이징은 1639년 음력 10월 17일 날 조선 16대왕인 인조와 귀인 조씨스라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고, 12살이 되던 해 김자종의 옥사에 연루되어 어머니 귀인 조씨가 사사가 되었으며, 동생인 낙산군은 유배가 되었고, 13살이 되던 해에는 영모에 가담하였다는 발구로 강화 교동에 유배가 되었다가 4년 뒤에 홍유관, 송시열, 이경여 등이 죄가 없다고 상서를 올려 유배지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제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묘역이 제법 넓은 편인데요. 벌초를 깔끔하게 해놔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조선조에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등 오례의 예법과 절차를 기록한 국제 오례의에 묘지는 성저 십리, 즉 한양 애성 십리 밖에 조성을 해야 하고, 왕족의 묘는 한양에서 백리 안에 둔다는 법제가 있어서 왕족인 숭산군 이징의 묘도 한양에서 백리를 훨씬 벗어난 이곳에 장사를 지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숭산군 이징묘를 검색을 해보면 이괄의 난을 피해서 인조가 공주로 파천을 하였을 때 인조를 따라 같이 피신을 왔던 숭산군이 공주 산천을 구경하고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공주를 항상 그리워하였으며, 숭산군이 죽음을 맞이하여 공주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후손들이 나중에 이곳으로 이장을 했다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괄의 난은 1624년에 일어나 인조가 공주로 파천을 했었고, 숭산군 이징은 1639년에 태어났으므로 숭산군 이징이 태어나기 약 15년 전에 인조를 따라 공주에 왔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이는 어느 분이 잘못 짠 글을 아는 분들이 인용해서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죽어서 공주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아들 동평군이 이곳으로 이장을 한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곡장을 들은 안에 묘지가 보이는데요. 숭산군 이징이 영면을 채우고 있는 묘입니다. 비가래는 왕자 숭산군 증시 효경공 휘 징지묘 부인 영풍신씨 부자라 되어 있네요. 좌측 앞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갖춰져 있고, 정면에 장명 등 우측에도 좌측과 동일한 성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숭산군 이징의 묘역을 형상화하고 있는 산줄기는 이곳에 세운 산봉우리에서 서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후 서북, 서,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얼망절망한 낮은 산봉우리들을 기모한 형상이 묘지를 중심으로 마치 뱀이 따리를 틀은 듯합니다. 저는 지금 내령을 살펴보기 위해서 묘지 뒤편으로 왔는데요. 고개를 점점 쳐들고 올라가던 산줄기가 이곳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데요. 이곳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산줄기는 묘역 좌측을 감쌉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한 산줄기가 점점 치고 올라가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세웠는데요. 묘지는 좌측 및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묘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있다면 입수육격 중에서 행룡 입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나지막한 산봉우리 우측편에 살짝 돌출된 형상이 있습니다. 즉,
기성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 산골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간 곳에서 뒤쪽으로 달아나는 산줄기가 있고 좌측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있는데요. 좌측으로 갈라진 산줄기는 길게 뻗어나가 요지 우측을 감쌉니다. 그런데요, 좌측으로 갈라진 산줄기를 따라 조금 내려가다가 좌측을 보면 바로 좌측 밑에 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묘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묘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와 같이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 사이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 형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미역을 오를 때 보았지만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높습니다. 즉 산줄기가 양쪽으로 갈라졌을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골짜기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묘역 중심 부분이 앞으로 돌출이 되기도 했으며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중심 부분이 좌측과 우측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감안했을 때 묘지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묘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묘지 뒤편에 기봉한 나지막한 산골이 우측에 붙어있는 기성이 내륙의 힘을 좌측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즉 행룡 입수맥 쪽으로 밀어줘야 비로소 혈이 맺힐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지막한 산봉우리는 이곳에 있고 묘지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즉 나지막한 산봉우리 좌측 바로 밑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긋난 곳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나지막한 산봉우리에서 묘지로 산줄기가 뻗어내렸다면 이와 같이 비스듬하게 뻗어내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한 묘지 정면 앞으로 돌출된 형상과 가운데 부분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묘지로 비스듬하게 뻗어내린 산줄기가 이와 같이 회전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묘지 뒤편을 봤을 때 우측 뒤편은 앞으로 약간 돌출이 되어야 하고 좌측 뒤편은 꺼져 있어야 합니다. 즉 어깨 부분이 약간 틀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묘지 뒤편이 좌우가 반듯합니다. 즉 묘지 뒤편에 기봉한 산골에서 뻗어내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묘지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이와 같이 회전하는 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지 바로 뒤편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묘지 반대편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달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룡 입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고 산봉우리 우측으로 돌출된 산줄기는 내륙의 기운을 행룡 입수액 쪽으로 밀어주는 기성이라기보다는 산줄기가 단순히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뻗은 요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묘지는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 사이 옴팡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와겸류들 사상의 형상 중에서 와형에 속하는데요. 좌측으로 뻗은 산줄기가 묘지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회전을 하고 우측으로 뻗은 산줄기도 묘지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선회하면서 포근하게 감싸는 형상입니다. 와형에서 이와 같은 산줄기의 형상이 새뿔을 닮았다 하여 우각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요건은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당판이
좌우로 약 20m는 촉이 넘기 때문에 혈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는 경사를 이루다가 평평해지는 부분과 맞닿는 음내 양수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음양의 위치에 부합하는 곳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묘지에서 고개를 들어 조망하고 있는 조산을 살펴보면 점점 높아진 세 개의 산줄기가 겹쳐진 조산이 보이는데요. 대체로 유정합니다. 또한 묘지의 좌양은 다음 익기백과나 나무익기 등의 해자로 나오는데요. 실제는 임자평양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구는 사파입니다. 이를 정음정향법에 대입을 하면 검은수에 해당하므로 합법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묘지를 형상하고 있는 산줄기가 마치 뱀이 다리를 틀은 듯한 형상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정합니다. 그리고 묘지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혈이 맺힌 명당이 될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음양의 위치에 부합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당판이 혈장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조안산도 유정하며 파구도 합법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행룡입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혈이 맺힌 명당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숭선군의 아들 동평군은 숙종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서 중국의 동지사와 사은사의 정사로 세 차례나 다녀오는 등 사신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애교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송선군 이징이 1690년에 사망을 하면서 도성과 멀리 떨어진 공주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므로 동평군이 부친의 유언을 받들어 이곳 공주로 이장을 진행하던 도중에 이 기양과 조정의 몰입애들이 동평군이 부친의 묘를 옮기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상소를 올려 이에 동평군이 신문고를 울려 숙종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숙종이 난관을 시켜 은밀히 사정을 조사한 뒤에 거짓 상소한 이 기양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기양을 보내고 숭선군 묘역 일대를 숭선군 가문의 사폐지로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간신들의 투기와 모함을 받아 역모를 깨웠다는 누명을 쓰고 1701년에 귀양지에서 향년 42세에 죽임을 당해 숭선군 묘역 앞에 세우려던 신도비는 온데간데없고 거북 모양의 좌대 즉 귀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즉 숭선군의 묘를 이장하다가 이장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모함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권력의 언저리에 있으니 조정 대신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고 권신들이 권력을 잡게 한 수단으로 이용을 당하고 툭하면 모함을 받아 목숨마저 안전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처지라 하더라도 숭선군 묘를 이장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순탄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왜 숭산군 이징의 묘를 이장하던 도중에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모함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역모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인정은 주로 묘지, 전후 좌우에 기봉한 산동우리와 묘지의 좌를 성수우행에 대입을 해서 육진법으로 기륭을 논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묘지의 좌는 임좌입니다. 즉 임좌는 성수오행으로 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묘지 정면 좌측 앞에 기봉한 금성체의 산보리는 묘지에서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 기봉한 아주 특출한 산보리인데요.
이 산보리는 성수오행으로 사방에 기붕한 산보리입니다. 그러므로 좌측 앞에 아주 가까운 곳에 떡하니 못이고 있는 이 금성체의 산보리는 수극화가 되므로 묘지의 좌를 극하는 살사, 즉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무시무시한 산봉오리입니다. 그리고 또 정면 좌측을 자세히 보면 산등성이 너머로 고개를 살짝 쳐들고 넘겨다보는 듯한 산봉오리가 있는데요. 이런 산봉오리를 귀봉 또는 탐도봉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귀봉이 넘겨다보고 있으면 재난이나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여 폐가 망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힐끔힐끔 견눈질을 하면서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승산군 이징의 묘 주변에 인정 즉 남자에게 큰 흉이 닥칠 수 있는 즉 아들 동평군이 화를 입을 수 있는 산봉오리가 조응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묘지 앞에 있는 규봉의 영향, 즉 나를 해코지하려고 노리는 사람에 의해서 살사방에 있는 산봉오리의 영향을 받아 사년이나 해년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영문에 든 둥선군은 지하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보면서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험의 풍수경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